금요일. 진짜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예, 지금 장 보러 가요. 천원의 만찬 준비를 위해 슈퍼마켓에 온 현이. 각종 야채들을 조금씩 고르는데요. 현이는 과연 어떤 요리를 만들려는 걸까요? 아, 이거 얼마나 맛있게 보입니까? 흙 무게가 꽤 나가요. 아니, 근데 내 돈 들여서 500원만 더 사면 안 되나? 고기 넘게 쓰셔도 돼요. 그래도 되죠? 1,000원의 만찬을 위해 400원을 추가 지출한 형증은 어떤 요리를 준비하는 걸까요? 와, 440원 추가 지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산 재료랑 다 합쳐서 1,000원으로 지금. 물론이죠. 네. 요것만 상했고 물에 끓여서요. 찬물에 헹군 라면입니다. 아, 짠! 이렇게 충분히 저은 다음에요. 제일 중요한 건 스프를 집어넣어요. 제법이 아니라 제대로 된 거라니까. 짠! 누엔이 퓨전 요리 맛있는 라면 야채장 완성! 야, 껍질마저도 아까운데요. 저는 초콜릿을 녹여서 설탕 대신에 초콜릿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형, 이거 1,000원의 만찬이라고. 이게 1,000원짜리라고? 1,440원의 만찬. 아, 맛있어요. 맛있는데 네. 뭐 계속 먹긴 조금. 인사하고. 맛이 어때요? 뭐예요? 돈 내는 거면 제가 안 먹죠. 맛있네. 네, 감사드리고요. 하나 더 드실래요? 아니. 살쪄. 선생님. 아, 어서 와. 야야야야. 너 어떻게 살아, 네? 만 원 갖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프로그램이에요. 만 원 가지고? 예. 하루 아니고? 결혼 아니야? 맛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결혼. 네, 라면 야채전을. 라면 야채전? 네. 난 내가 태어나서 지금 50평생 처음이야. 맛이 어떠세요? 아, 너무 맛있네. 아니 라면 말고 뭐 딴 거 들어간 것 같은데. 라면도 이렇게 인프라비제이션 될 수 있다. 재즈의 즉흥. 정말 정말.